bisa didahein. Oh my god guys, hari ini aku membawa dua tamu spesial. Aku bawa temen aku Kang Nara beserta dengan mamanya guys. Oh.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무용감독 최신아 TV 최신아입니다. Wow, guys, ternyata mamanya Kang Nara juga ada YouTube channel, so don't forget to subscribe channelnya mamanya dan subscribe channelnya Nara of course guys. So hari ini kita bakalan ngomongin karena banyak banget dari kalian yang pengen tahu gimana sih story-nya mamahnya Kang Nara bisa lari dari Korea Utara guys. So mari kita dengarkan. 저는 탈북하게 된 이유 자체가 북한에 있을 때 옛날에는 이런 녹화 테이프가 있었어요. 이렇게 요커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죠. 네. 그걸 봤을 때 남한에서 서른더씨의 노래 노래를 듣고 트위스트 노래 듣고 그렇죠. 상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하는데 뒤에서 추는 친구들 자체가 춤 자체가 조금 좀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참 저기 가서도 그리고 김세레나라는 분이 민요를 부르는데 막 뒤에서 춤추는 분들이 막 콩콩 뛰고 그래서 아 저 민요인데서 멋있게 춤을 출 수 있겠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근데 북한은 노래하는 사람들 뒤에는 다 백댄스인 게 아니라 전문 무용수들이 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 차원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티프를 보면서 야 나 저게 가서 한번 내가 안무를 하고 싶다. 멋지게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찰나 중국에 왔는데 컴퓨터로 보니까 아, 한국에 또 그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내가 춤을 가서 저기 가서 창작하고 하면은 나의 그 춤의 그 창작력도 창작의 그 발휘도 뭐 세상에 알릴 수도 있고 한국이란 데 가면은 또 세계를 다니면서 나의 창작 무용이 세계인들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와, 네. 와, 다 무용. 예, 어제 무용, 저 무용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까지도 멋있어요. 지금까지도 무용 하나로 그냥 이제 막 진짜 컵라면 먹어도 그냥 무용하면 행복한 분이세요. 아 진짜요? 와, 너무 멋있어요. 완전 되게 열정적. 아 언니 이렇게 너무 열정이 넘치면 안 돼요. 이겼지. 이겼지. 아 저는 북한에서 2008년도에 그 료권을 띄고 예 중국으로 왔다가. 네,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한국으로 올 때는 참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북한 요건 가지고 한국으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뭐 용기를 떠나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못하는 벙어리 이렇게 막 이렇게 버버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네, 버버리 수영하면서 수화를 하면서 왔고 그리고 산을 탈 때는 5시간 동안에 한 1분도 휴식을 못하고 예, 그 산을 타다 나니까 땀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땀이 이렇게 떨어져요. 비처럼 떨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왜 또 더군다나 이렇게 됐는가 하면 18살짜리 나이 어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데려올 때 저 딸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라서 그래서 가를 데리고 오는데 안, 못 가겠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가야 된다. 죽어도 한국 가 죽자. 데려가야 되면서 어깨를 하고 제가 높은 산 꼭대기까지 가를 거의 메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땀인 게 아니라 비가 내렸어요. 비가 같이 산을 타가지고 그 산에는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라오스 국경연선이에요. 그러니까 달빛에 막 보이잖아요. 막 거의 개가 앉아가지고 개 가는 정도로 해가지고 막 탈출해서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메콩강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메콩강에서 진짜 여는 좁은 이렇게 들어가는 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가는데 가는 도중에 바다가 메콩강이 태국하고 베트남인데 강이 절반 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앞에서 해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가 바로 베트남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해경이 봤잖아요. 네. 그다음에 쭉 가다가 보니까 해경이 다시 돌리더라고요 배를. 근데 우리를 저쪽으로 가서 막 그냥 빨리 내리라고. 근데 내렸는데 막 이게 나무들이 엉켜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막 손이 다 이 피가 터지면서 막 그래도 안 잡히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라와서 있는데 바깥에 있는데 그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시민이 지나가다가 그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해경한테 끝내 잡혔어요. 그 배 추적하는 경찰서 가야지. 근데 그 해경한테 잡혔는데
근데 다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3명이었고 제가 중국에서 오다 나니까 다 직행이잖아요. 말을 모르잖아요. 영어를 몰라요. 저도 또 러시아어를 배우다 나니까 영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해경한테 잡히면 안 된대요. 무조건 북송을 당한대요. 예. 근데 그 배에 막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 보고 저는 말 버릴까 삐루삐루 삐룩삐룩 거기 보내달라 삐룩삐룩 우리 고개를 보내라 삐룩삐룩 이런 말밖에 못 듣고요. 기르니까 이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우리 가야돼 가야돼 삐룩삐룩 삐룩삐룩 빨리 가 삐룩삐룩 보내줘 하니까 어? 하던 게 경찰이 왔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래서 다행히 거기에 인도에 대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자유의 세계에서 거기서부터는 행복하게 한국에 무사히 올 수 있었어요. 네. 북한에서 있을 때는 어떻게 계셨어요? 편하게 이렇게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 자체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 자체가 평양에서도 뭐 김일성 다 다음에 가는 세 번째 가는 집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네, 저희 집안 자체가 그래서 아빠가 외국에 나가 한 10년 가 있었는데 고위직으로 가 있다라니까 북한에도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이 현재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아빠의 힘이 대단히 셌고 집안이 너무 잘 살아서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명품이라는 걸 막 이렇게 중요시 하잖아요. 저는 명품을 쓰면서도 그게 명품인지 모르고 썼고 예, 그냥 막 썼고 시계도 솔직히 뭐 오막스, 오메가, 자동 이런 시계도 뭐 차기 싫으면 아빠 이거 바꿔줘 이거 바꿔줘 어, 그런 걸 뭐 세이코는 에이 세이코 무슨 시계야 저 오메가 주세요 제가 받으겠습니다 그래서 시계도 보면은 그 안에 뭐 유리가 육각 수정이에요 땅에다가 막 긁어도 진짜 안 긁어지더라고요 그 안하게 무지개 색깔이 있고 그런 걸 자동 여기서 오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나눌 때 뭔가 우리는 이렇게 차고 다니면 저절로 이렇게 된다고 그런 자동 시계에서 날짜열 다 나오는 거 그런 걸 저는 뭐 그때 당시 팔찌 시계도 있고 예, 스위스 건데 다 스위스 시계로 100% 그래서 오맥스 오메가에 대한 걸 제가 몰라가지고 아빠 오맥스 오메가는 뭐지? 하니까 오메가가 오빠고 오맥스가 여자 동생이 운영하는 그 브랜드를 따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처음 들었어요 네 근데 솔직히 한국에 오니까 오메가는 알아도 오맥스를 모르더라고요 모든 게 풍족하고 먹는 것도 저는 다 서양식으로 먹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한식을 안 좋아해요 한국 음식 안 좋아해요 영어나 배우고 한식을 네. 영어를 좋아해요 근데 진짜 너무나도 영어를 배우는데 노어를 배우다 나니까 영어가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로어 공부를 엄청 했어요 예, 막 드라스비체 뭐 스파시포 무슨 레비아타 서팅 무지 젤라시베 제로 야 무드 시차시 모습범 나냐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제가 That was Russian, Chris She can speak fluent Russian 러시아 아직도. 와. 근데 영어는 정말 못하겠어요. 네. 크리스는 할아버지가 유크레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인주. 네. 유명한 사람이요? 유크레인이요. 러시아. 저기 러시아. 러시아 쪽 유크레인. 러시아 유크레인. 예. 예. 그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잘 살다가 또 지방에 또 내려와서는 또. 오빠가 좀 이렇게 막나니를 피우다 나니까 깡패 이런 걸 하다 나니까 대대적인 추방이 시작돼가지고 원래는 아빠는 안 내려가게 김정일이가 직접 친서까지 해서 내려가지 말라고 더 위치를 높은 데 주고 벤츠까지 나왔어요 아빠한테 차까지 나왔어요 근데 아빠가 또 어떻게 누가 모해를 해가지고 또 그 명단을 내서 아빠를 또 추방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아빠가 자존심이 있고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 나 지방 가서 살게 내가 못 살 게 뭐냐 해가지고 지방 내려와서 그때부터 내가 지방에서 뭐 예술대학 가고 뭐 부담부터 뭐 시집가서 야도 낳고 그러면 살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한민국으로 탈북 오실 때 혹시 뭐 충격적인 그런 되게 문화가 되게 다른 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북한의 예술인들 하면은 일반인들하고 너무나도 다른 세계에서 살아요 네 외계는 가면요 예술인들은 오직 예술밖에 모르고
일반인들이 이런 사회생활 막 다 하잖아요. 우린 그 사람들은 일체 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직 순수예요, 사람들이. 이 일 생활 정화하고 매일 이렇게 내가 0.01%라도 결함이 없어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인천공항 턱 들어서서 비행기에서부터 저는 놀랐어요. 외계인 가면요. 누가 총으로 쏘지 않나. 외계인 가면 북한에서 제가 강의를 제가 이렇게 국장에서 제가 이렇게 선동을 하다 나 선동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묶고 우리나라의 뭐 당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복무합시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라는 거는 겉으로 보여주는 세상이지 정말 속고 병든 자본주의 세상이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쁜 여자도 지나가다가도 총에 맞아서 죽고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에 안 들어오면 죽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공항에 와서도 정말 그 이렇게 안하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막 진짜 누가 나를 저격하지 않을까. 아~ 네. 그리고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버스 타서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 카팅 있잖아요. 저는 막았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뒤에 앉았어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미 순간에 저기서 체류탄 날라면 난 여기로 뛴다. 오, 와. 오, 너무 무서워서. 오.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아, 정말 놀랐어요. 근데 한참 보니까 한글이 있더라고요. 뭐 무슨 시민이 대사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왜 한글이지? 이건 다 외래어만 있다 했는데. 아, 언니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를 되게 진짜요? 많이 네, 많이 들어서 나중에 또 네.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체크아웃 채널이야 마마냐 강나라든지 여러분 또 서포트 강나라 주고 guys.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또 감사합니다. �antik banget mamanya guys. 되게 오늘 fun banget ceritanya. Jadi jangan lupa untuk support mamanya Kang Nara dan juga Kang Lara and we'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